이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아진 거는 맞는데 기존에도 꽤 많았습니다. 시공사는 사실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공사 도급 계약을 보시면 평당 공사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가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건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공사비 지수를 한번 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148.70. 그래서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한 23% 정도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한 7%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이 가빨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분양 우려가 많을 정도로 이제 이달에만도 미분양이 1만 가구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통계에 대비해서 주택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공사를 하면 할수록 좀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공사에서는 이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공사 중단까지 이제 불사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이제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공사로 교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선택지가 없죠. 근데 여기다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 포함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공사만 이제 그 공사비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뭐 조경을 특화한다던가 뭐 스카이브릿지 같은 이제 특화 설계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사 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사실은 이제 기본 공사비 외에 계속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에도 이 특화 설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계속 분쟁이 발생해서 이게 그 유명한 판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승소를 했었죠. 네, 승소를 해서 이제 앞으로 시공사 계약 해지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소송 중이고요. 뭐 삼성물산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고 이제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분쟁들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는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이제 부담이 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지침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때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 증액이 됐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이제 공사 그 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이거에 따라서 그런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사실 계약서 내용이라던가 자재값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시공사 쪽에 좀 유리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시공사 측에서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원에서 거친 이제 공사비 검증 결과와 너무 괴리가 많은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라고 하면 사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나온 이제 검증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업이 원만하게 가서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을 빠르게 회수하는 게 사실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업부지 같은 것들 공매 절차에 넘기더라도 사실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시공사가 이제 더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시공사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조합에서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공사비가 나왔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시공사와 조합 간에 이제 분쟁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제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나마 이제 시공사를 좀 교체할 만한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처럼 2주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같이 굉장히 큰 사업체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보다 이제 적은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공사 선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기존에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실 기존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가 잘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2주가 됐으면 2주비 대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만도 사실 수십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시공사 보증으로 이제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시공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만기가 되어있을 때 대출을 갚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막 트리마제 사례랑 비교하면서 이제 사업부지가 공매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었죠.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사업비를 사용을 하려면 시공사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시공사가 여기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인출하는 거는 시공사가 이제 동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긴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합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거든요. 분쟁 자체가.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이 부담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미 분양을 한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제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거나 또 이제 분양계약 해제까지 되게 되면 위약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사에 대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 것들이 손해를 물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부 금융사 보고서를 보니까 입주 지연 1개월당 건설사 매출 총 이익률이 1-2% 정도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결국에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조합에 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